최후보 지지율이 2등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중요한 얘기 좀 할게요. 왜 그러냐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추미애 후보님은 요즘 되게, 나름, 대권 도전에 대해서 만족을 하세요. 이유는 본인이 대권 도전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 묻혀지는 정치인이 됐을 거라는 말씀을 하세요, 저한테. 그러니까 자기가 여태까지 검찰개혁을 어떤 부귀영화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의 의지, 그리고 조국 장관님의 희생을 보면서 그 누구도 나서지 않을 때 본인의 지역구를 포기하고 법무장관을 1년 1개월을 하면서 많은 고초를 겪으셨죠. 그런데 그 와중에 본인이 검찰개혁에 했을 때 오히려 당과 어떤 그 동지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아서 추미애 장관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대권 후보에 도전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화병에 죽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요. 그럼 무슨 말이냐? 제가 그랬고, 아직도 많이 화가 풀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10분의 1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래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만큼 천하천지에 한이 맺혀 있는 거죠. 정치인 생활 25년을 하면서 이렇게 동료들에게 배신당하고 굴욕적으로 동료들에게 정말로 비아냥거리는 뒤에 적당히 하시라는 말을 들은 적은 없다는 거죠. 당대표로라 해봤고 수많은 정치 역정을 버텨왔고 추미애는 탄핵 2016년 박근혜 탄핵 촛불 관리를 잘했고 그다음 총선을 이끌었고 정말 추미애 장관이 어떻게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절제절명의 순간에 당대표로서 큰 역할을 했던 거는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없죠. 그 여러분들에게 지금 각 캠프나 이런 분위기를 좀 말씀드리면요. 저는 추미애 장관이 적어도 2등은 해야지 민주당이 원팀에 대선을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요. 단순히 저는 이낙연이 싫어서 추미애 장관이 2등을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요. 추미애 장관님은 솔직히 지금 뭐 3등에서도 이제 1, 2위와의 차이가 많이 나지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그게 있어요. 추미애 장관님이 사실상 대선이 끝나면요. 이대로 지지율 뭐 5%, 4%, 5%에서 대선 경선에서 3등이나 4등을 하고 끝나버리면요. 추미애 장관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되게 무서운 얘기 해줄게요. 추미애 장관이 2등을 해갖고 민주당 안에서 정말 영향력이 있고 정말 지지율이 올라가면요. 추미애가 오랐다가 되는데 추미애 장관이 지지율 3, 4%로 경선이 끝나는 순간요. 이재명 캠프나 이낙연 캠프나 추미애와 다시 선긋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추미애 장관이 2등을 했을 때는 당연히 민주당이 당원과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갖고 추미애 장관의 체급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추미애 장관의 위치가 체급이 올라가 버리면 이낙연의 어떤 저런 반개혁적인 성향이나 저런 말들보다 추미애 장관의 어떤 말의 무게가 더 실리는 거죠. 그쵸?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 얘기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좀 아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캠프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재명 캠프는 어떤 문제가 있냐? 현재 여러분들 이재명 캠프는 원래 이재명 지사와 성남 시절부터 같이 동고동락을 했던 동지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캠프는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다 보니까 이해찬 대표님이 밀어준 민주평화통일 그분들이 계시고요. 거기에다가 다른 또 이재명 쪽에 줄을 선 의원들도 있죠. 한마디로 추미애 장관의 지지율이 낮으면요. 이해찬 쪽에서 온 사람 플러스 이재명 지사 쪽에서 온 사람들이요. 부담을 느껴요. 제말 여러분들 정확히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가시죠? 추미애 장관의 지지율이 높으면 추미애 장관의 발언권이 세고 이재명 캠프 안에서 만약에 선대본부장을 맡으더라도 갈등이 별로 없을 수가 있죠. 근데 추미애 장관이 지지율이 낮으면 여러분들 이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각 캠프에서 엄청난 권력 싸움들이 일어나요. 대선 앞두고는 다 그래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재명 지사의 측근들도 내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새로, 그러니까 우리끼리 얘기하는 게 밖에서 들어온 지원군들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해요. 이게 근데 항상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이럴 때 중간에서 무게중심을 딱 잡고 원팀을 선언하고 개혁 민주당다운
대권 후보를 만들 수 있는 건 추미애라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만약에 추미애 장관이 지지율 2% 3% 뭐 나오고 4% 5% 나오면요, 추미애가 대선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주는 효과보다 추미애를 멀리하려고 하는 성향이 더 강하겠죠. 어디서 나온다? 결국 이낙연도 이재명 지사에게 질 경우에는 이낙연 캠프에 있던 사람들도 원팀을 외치면서 당연히 이재명 캠프에 합류를 하겠죠. 이재명 캠프에 합류할 때 추미애가 3% 4%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이낙연 캠프도 지원해 결국은 추미애를 배제시키자라고 하면서 여기 안에서 또 개파의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원팀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추미애 장관이 2등을 경선에서 해야만 이낙연 캠프에서 반 이재명 연대를 했던 사람들도 들어왔을 때 추미애 장관이 정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개파 싸움이나 당파 싸움이나 사실상 권력 싸움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딱 선을 긋고 민주당다운 대권 선거가 돼야 된다, 민주당다운 개혁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추미애 장관의 지지율이 아주 미세할 경우에는요, 오히려 추미애는 비호감이 높아서 대선 경선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다라고 하면서 추미애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제가 까놓고 얘기할게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6명의 대선 경선 후보자들 중에서 가장 민주당다운 사람 누구예요? 솔직히 여러분들 이재명 지사 응원하시는 분들도 마음은 추미애에 가 있지만 내 머리가 이재명에게 가 있는 거라고요. 왜?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혹시나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까봐 마음은 추미애에 가 있고 검찰개혁을 외치고 조국 장관에 대해서 당당하게 조국은 피해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후보가 과연 누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추미애 장관에게 투표하는 것은요, 진정한 민주당의 원팀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나중에 캠프에서 더 큰 불화나 분열이 날 것을 추미애 장관이 있음으로써 이낙연 캠프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의 발언권을 더욱더 추미애가 제압할 수 있는 것이고 추미애가 오랐다가 되는 것이죠. 저는 그게 옆에서 눈에서 보여요. 여러분들 만약에 대선에서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50%로 결선 투표 없이 올라갔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낙연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 이재명에게 반대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이재명을 안 도와? 그럴 수 없거든요. 당연히 거칠해라도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대표도 당연히 공동선대 본부장을 맡을 거라고요. 그렇죠? 당연히 추미애 후보도 공동선대본부장, 이낙연, 정세균 다 맡을 거라고요. 근데 이때 추미애 후보가 지지율이 이재명 지사에 이어서 2등 정도 하는 지지율이 나온다 그러면 이낙연 캠프에서 넘어온 사람들이나 정세균에서 넘어온 사람들보다 추미애의 가치가 있어 보이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추미애 후보가 4등을 하거나 그러면 당연히 이낙연이나 정세균은 원팀을 위해서라도 추미애와 선긋기를 하겠죠. 그러면 영원히 추미애 장관은 저들에게 또다시 동지에게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추미애 장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뼈 때리는 말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읽고 있는 것 같아요. 어쩔 때 보면 추미애 장관의 기대개혁뿐만 아니라 검찰개혁, 사법부의 개혁, 조국 장관에 대해서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 저렇게 시원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본인들은 그런 말 못하잖아요. 추미애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동지들에게 당했던 서름, 그렇죠? 내가 법무부 장관 할 때 이낙연 너 뭐 했냐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이낙연 당대표가 추미애 장관을 기원 사격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법무부 장관을 보호한다 그랬으면 적어도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과 보다는 더 빨리 사퇴하는 일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왜 추미애 장관의 지지율이 2등이 필요한지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가 호소하는 거예요. 오히려 2등이 필요한 이유는 이재명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됐을 때 분열을 막을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추미애예요. 발언권이 세져야 됩니다. 가장 민주당다운 민주당 후보가 발언권이 캠프에서 세져야지 이낙연이 2등을 하거나 딴 사람이 2등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이 사람들이 추미애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미애의 비호감, 추미애는 이 캠프에 도움이 안 된다, 늘 굉장히 시끄럽게 한다라고 하면서 추미애 장관은 대선 경선 이후에 굉장히 외롭고 어두운 시간을 지낼 수밖에 없어요. 추미애 장관에게 투표하면 민주당이 더
여러분들 힘있고 강한 개혁적인 대선 후보로서의 공약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민주당다운 후보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갖고 저는 절대 추미애, 마음이 추미애한테 가는데 머리가 자꾸 이재명한테, 그런 분들 주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추미애 장관에게 투표를 하는 분들이 내 마음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투표하는 분들이 진정 민주당을 위하는 것이고 나중에 원팀으로 갈 때 더 이상 민주당에 분열이 없을 수 있는 유일한 적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낙연이 아주 아슬아슬한 차이로 결선 투표까지 가갖고 이재명 지사에게 졌다 그러면 캠프를 좌지우지하려고 그러고 자기의 세력들을 데리고 들어가고, 만약에 정세균 후보도 3등을 해갖고 근소한 이낙연과 정세균의 그 지지율을 합쳤더니 이재명 지사만큼 나오면 둘이 합쳐갖고 캠프를 휘저어버린다고요.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재명 지사님이 당당하게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됐을 때 추미애 후보도 무시 못하는 지지율을 보였을 경우에는 캠프에서도 당연히 추미애 장관의 발언권이 셀수록 조국 장관의 문제에 대해서 뒷걸음치지 않는 민주당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법부를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고 검찰 개혁도 마무리하자고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민주당다운 대선을 치를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추미애 후보 마음 가는 대로 여러분들이 지지하고 싶으면 지지하십시오. 어차피 이재명 후보는 절대 이낙연 후보에게 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략적 투표를 여러분들이 늘 얘기하는데 오히려 이재명은 절대 당내 투표에서 이낙연에게 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추미애 후보에게 힘을 실어줬을 때 추미애 후보가 나중에 원팀을 만들 때 가장 큰 발언권을 갖고 캠프에서 좌지우지되지 않는, 캠프에서 뭐 밀려나지 않는 진정한 원팀을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추미애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네.